어서 와. 거기 내 자리야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응. 괜찮네. Rock. 형도 공 바꿔서 쳐요? 공 말고 찾기 했는데 그냥 쳐야겠다 이거. 야, 해봤는데 되게 승수야, 승수야, 와서 어디에서 한번 해봐봐. 뭐? 뭐 하는 거야? 이게 왜 걸려있어? 쳐서 다시 올라온 거야. 진짜? 형 장난친 거 아니야? 수상하네 이거. 그거 사이 계속 앉아 있었는데. 너무 정확한데? 나 저거 말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. 치고 여기서 클럽을 잡아버렸네. 못 돌려.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,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잡아봐. 여기 잡아봐. 잡아봐. 이쪽 보고 이쪽. 나처럼.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쳤어. 그럼 여기까지 해봐 한번. 이 상태가 되면. 이게 가져야 돼. 이게 그래야 이게 안 굽어. 이게 허리를 더. 그렇지. 이게 뭐 그래서 아까 이걸 밀어주라 했잖아. 그러니까 아니 너가 이것도 절 빠져. 생각을 해보면 백스윙 갔다가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했어. 이게 진행을 했어. 근데 얘가 그냥 여기 있어. 근데 한 상체가 돌아. 얘는 얘가 안 가주면 얘가 돌아. 돌아. 더 돌아. 더 돌아.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게 핀시를 이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여기에 그냥 있어버리면 그렇지 안 움직여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준 게 이걸 밀어주라고 하잖아.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임팩트 되고 갔어. 이거를 쫙 밀어. 그럼 이게 배꼽이 정면을 보지. 보지.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. 이거 다시는 서서 한 번 해봐. 그러면은 오른쪽이 가주면 훨씬 편해. 쉬고 계속 이게 들돌아서 여기서 그치.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가는 거지 지금. 여기서 더 밀어갖고 아니지. 여기서 임팩트 후에 이게 대각선도 이렇게 45도 갔잖아. 그럼 얘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. 여기까지 왔을 때 보내. 그렇지. 그래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올리면서 이렇게 접어. 그러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봐봐. 아니 다시 임팩트 후에 여자 프로들이 몸이 유연하니까 방송에서 보면 지금 딱 이렇게 하잖아. 이러면 안 돼. 너가 여기서 나중에라도 집에서 연습 스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
딱 쳐다도 이렇게 되지. 내가 이 정면이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어깨가 피니셜 때 이렇게 돌아가고. 아, 근데 애들 치는 거, 프로들 치는 거 보면 만약에 클럽을 잡고 있다가 백스윙 갔다가 내려오면서 벌써 허리는 다 돌아 있고 임팩트 때 이게 다 된 상태에서 받쳐갖고 이렇게 때리잖아요. 그거를 아마추어들은 못해. 아마추어들은 못해 그걸. 할 수가 없어. 걔네는 직업이고 항상 그것만 되면 자동으로 되는데 아마추어들이 그거 따라하면은 체가 늦는 거야. 다 열려갖고 생각하고 어깨가 그 걔네는 하체가 돌았는데 어깨는 그대로 걔네는 있어? 이거를 일단은 누나 미는 거야 이거를.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쓰잖아. 그냥 헤매 하고서 다 치고서 이렇게 돌아버리고 왼쪽에 땅 다 실어 놓고선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걸로만 치려고 하니 안 따라오지?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쳤는데 이렇게 되지? 안 따라오니까 굽는 거야. 근데 걔네는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지? 밀어주지 이렇게 되지?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내 느낌상은 이게 가슴이 그냥 쳤을 때 이렇게 좀 들려야 돼. 이렇게 다 본 상태에서 이렇게 피니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굽어야 돼. 다 돌아. 뭐, 너무 많이 도는 거죠. 그러니까 피니쉬를 임팩트를 하고 얘를 밀어줬지. 그러면 어깨가 이게 이렇게 다 안 열렸다는 느낌으로 피니쉬가 돼야 돼. 이렇게.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. 허리는 다 돌아가 있고 다 밀어준 상태에서 충분히 밀어줘야지 다. 그 대신에 어깨가 임팩트하고 체가 이게 갈 때까지 얘가 이렇게 닫혀있다라는 느낌으로 쳐야 돼. 어깨는 닫혀있어야 되고.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심하거든. 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열려있잖아.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치고 나서 이렇게 되지. 치고 나서 체가 이렇게 갈 때까지 얘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 전에 벌써 체가 열려 있으니 치고 나서 이렇게니까 닫히게 되잖아. 열고서 실려면은 끌어내리는 게 엄청 빠르고 릴리스도 엄청 빨라야 돼.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못 따라와. 그러니까 니가 얘기를 들어본 거는 이게 안 가는 거고 어깨가 최대한 이게 이렇게 열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열려야 되냐? 얘가 충분히 와줬을 때 열려야 돼. 그러면은 그냥 와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딱 해서 올려서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. 이렇게.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그렇게 돼요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이렇게 턱 걸치는. 너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,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거야 이거.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. 이거를 안 피고 쫙.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하잖아. 이 하프 스윙 연습을 하잖아. 하프 스윙. 이렇게까지만 쳐야 돼. 이렇게까지. 그때 이 하프 스윙을 딱 했을 때 아까 얘기해준 이거를 하는 거야. 그렇지. 이렇게 이거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. 이거 이렇게. 아, 밀어주면 펴지잖아.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만 바꿔주면 펴지잖아. 펴지잖아.